기본 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냉정한 기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OT 좀 해보고, OT만 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박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정학이라는 학문에, 이걸 왜 하느냐?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시험 보려고 하는 거죠. 그쵸? 학위 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잘 맞아야 되니까. 자, 시험이라는 성격은 어때요? 시험이라는 성격은 장기간 할 게 못 돼요. 그쵸? 몇 년에 끝내야 되겠죠? 올해 시작했으면. 몇 년에 끝내야 됩니다. 단기간 해야 돼. 단기간 해야 돼. 그쵸? 그 다음, 시험은 나올 것만 해야지 나오지 않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범위를 너무 넓히면 굉장히 손해. 범위는 될 수 있으면 단기간에 끝내고 축소해야 돼. 범위는 어느 정도 시험에 나올 범위만 해야 돼. 너무 넓게 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부터, 자, 이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뭐 해야 되는가, 공부해야 되는가, 공부 방법하고, 이 범위는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되는가만 간단히 설명하고, 그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1페이지 보니까, OT 1페이지 보니까 현명한 공부하고 미련한 공부라고 써져 있는데, 현명한 공부는 처음은 조금 넓혔다가 점차 줄여가는 공부. 우리가 이 마지막에는 시험 나올 걸 반복해서 6번 또는 뭐 계속 하루 만에 한 번 정도는 돌릴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축약해야 돼요. 이걸 나중에도 책 읽고 있으면 100% 떨어져요. 기본서 읽고 있으면 떨어진다고. 왜냐면 지금 이 호춘을 선생님들로 할게요. 어차피 곧 공직에 가실 거니까 뭐 제가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선생님들로 호칭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냐면 지금 선생님들은 다섯 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다섯 과목을 또 시험도 100분만 봐요. 그래서 자, 이 다섯 과목을 그 전날까지 한번 빨리 돌리지 않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험 나중에까지 이렇게 좀 줄여줘야 돼. 줄여줘요. 분량을. 그래서 만약에 행정학 뭐 세 권 된다 하더라도 이 한 권 정도도 OX가 들어가 있지. OX 빼면 여기 3분의 1밖에 안 돼요. 행정학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OX 빼면 한 3분의 1은 그렇고 2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약 한 120, 30페이지밖에 안 되면 그걸 계속 하루에 볼 수도 있겠죠. 금방. 몇 시간 만에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국사도 되게 외울 게 많잖아. 행정법도 정말 많죠. 국어도 솔직히 만만치 않죠. 영어도 만만치 않죠. 따라서 이렇게 단권화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공부는 지금은 조금 넓게 공부하고 점차 시험에 나올 걸로 단권화해야 된다. 좀 그런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 시험 공부는 주소 찾기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청킹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왜 주소 찾기를 하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가끔 멍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참 읽었는데 뭔 읽었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기억을 할 때는 어떻게 기억하겠어? 사람이 우리가 자꾸 망각하죠. 그렇죠?
그럴 때 빨리 인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어요? 빨리 찾아. 도서관 같은 데 가서도 어떻게 찾아내요? 제일 먼저 물어보면 뭘로 물어보죠? 책 이름이 뭐냐 물어보죠? 책 사러 오면? 어? 잠시 까먹었는데요. 그럼 저자 이름 뭐냐 물어보죠. 그것도 까먹었네요. 그러면 출판사는 어디냐고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떤 맥락으로 짜놓고 그렇죠. 책 이름으로 쭉 이 책을 배열해놓고 그다음 이 서점에 한번 가봐요. 그럼 책 그러니까 행정학이면 행정학 이런 분류를 해놓고 그 다음은 출판사별로 놔뒀어요. 보면 출판사도 기역리엔 디글리엔으로 놔뒀고 그 다음 뭐 어떤 거 나중에는 저자 이름 순으로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찾기 쉬우니까. 우리 뇌 속에도 그렇게 넣어놓으면 찾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공부를 할 때 항상 이런 마인드맵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고 뭘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인드맵을 그리듯이 공부를 하시라.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빨리 우리가 시험장에서 인출할 수 있어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인천에 누구 이렇게 하면 절대 못 찾아요. 그렇죠? 우편 배달부는 인천에다가 뭘 해요? 정확히 주소를 줘야 찾아갈 수 있겠죠. 우리도 시험장에서 정확히 주소를 줘야 거기가 어디 부분인지를 빨리 캐치하고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소 찾기. 그 다음 시험은 시험이에요. 내가 잘 모른다 또는 안다 하더라도 작년 시험같이 이번 시험같이 그렇죠? 미츠버그가 이야기한 조직의 유형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면 외워야죠. 내가 미츠버그가 조직의 유형을 왜 만들었는지 왜 했는지 이유까지 다 알아요. 근데 명칭 다섯 가지 안 해오면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외워야 돼. 외울 때는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물론 앞자만 따서 외우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섯 과목이라 되니까 앞자만 따서 외우면 헷갈려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울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돼. 정킹을 할 때. 그래서 그건 기본 넘어가면 할 건데 여기서 같이 자 여기 앞에 정킹이 쭉 돼 있다면 밑에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적어놓고 외우는 것이 가장 유용해요. 그래서 자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 주소를 찾아서 공부하는 거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청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험이라고 그랬죠? 시험은 일단 시험은 뭘 알면 되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출제하는 사람이에요. 출제자의 심정으로 공부해라 그러죠. 출제자의 심정으로. 그렇죠? 출제자 의도 파악하면 거의 100% 맞는 거잖아. 출제자 의도만 잘 파악하면 거의 대부분은 정답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출제자 의도 파악이 가장 중요해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출제자 의도 파악이다. 출제위원 책상에는 무엇이 되어 있을까부터 이 페이지 보면 지난 시간에 들었던 분들은 조금 반복이라 좀 죄송한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사실 출제위원 책상에 뭐가 올라가 있을지 어떤 걸로 출제가 이루어질지 그쵸? 출제위원은
이번에도 논란이 좀 많이 돼서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출제를 할 때. 그죠? 아, 킬러무랑 이번에 이제 데이비지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사람들 책상에는, 출제를 하려고 하는 책상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 다음 어떤 것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이 사람들에는 아마 우리는 뭐, 어떤 거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 이 공무원 시험은, 그런 말 있죠. 거기 읽어보면. 공무원 시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상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문제은행 방식이다. 그래서 문제은행 방식이니까 문제은행이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에서 문제들을 뽑아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뽑아온 문제가 문항카드라는 카드에 놓여 있습니다. 문항카드. 그쵸? 그러면 그 문항카드에는 자, 출제 의도, 출제 문제, 출제의 답, 그 다음 오답이 발생할 이유, 가능성, 왜 발생하는가, 그 다음 출처, 이런 게 써져 있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보통 문항을 내주라고 유리할 때 이런 문항카드를 줍니다. 여길 채워라고.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출제 어디서 출제했는지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킬러 문항 이야기 하면서 그렇잖아. 교육과정 외에서 내면 킬러 문항이라고. 근데 한 문제도 교육과정 외에서 찾아낼 수 없었죠, 문항이. 단지 킬러 문항이라고 밝힌 것들이 어떤 거였어? 문항이 복잡하다, 많은 이 사고력을 요한다, 이런 것밖에 못 밝혔지, 문항 외란 말을, 그렇죠? 교육과정 외란 말을 밝히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것에 있어요. 출제를 할 때는, 만약에 수능이면 여기다가, 이 교육과정에서 어떤 성취 기준에 입각해서 냈다는 걸 써야 돼요. 나는 교육과정 국어, 뭐, 고등학교 1학년, 아, 2, 뭐, 2학년, 2학년의 국어 교과서, 검정 교과서, 어디에서, 그러니까 또는 성취 기준이라는 게 다 밝혀져 있어요. 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 그러면 국가교육과정에서, 작품을 읽고, 무엇을 이해할 수 있다.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거기 입각해서 문제를 냈다는 걸 밝혀요. 그리고 여기다 이 출제 목적. 내가 왜 그런데 이런 목적을 출제했다. 학생들의 사고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학생들의 문학에 대한 이해력을 파악해 냈다. 이런 걸 다 밝혀요. 문항 카드를 이렇게 밝혀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여기가 이미 교육과정 안에 있는 것들로 냈다는 게 밝혀져 있죠. 이렇게 연관되어 있죠. 그 사람도 여길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수능은 좀 도축해서 이 EBS 연계가 어떤 연계가 있었는지도 밝힙니다. 연계를 밝혀라는 조항이 있어요. 연계된 문제는 EBS 몇 쪽에서 먼 쪽까지와 관련돼 있음 이렇게 밝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교육과정 외에 나온 문제가 킬러 문항이다 그랬는데 그런 말이 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출제자가 출제하려고 할 때는 뭐가 있겠어? 여기에 자기의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 문제은행에서 뽑아온 문항카드라는 게 있어요. 문항카드.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컴퓨터, 문항카드,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거. 이분들이 아주 선호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선지를 만들 때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었으면 1, 2, 3, 4가 있는데 문항카드에도 당연히 문 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혼자 내다 보니까 약간 불완전한 문항이 있겠죠. 문항 선지가 있겠죠. 이것도 온라인 좀 되겠는데. 그럼 제일 어디서 많이 갖다 쓰냐면 기출문제에서 갖다 써요. 나중에 문제 풀이 때 한번 보면 기출문제 문항 선지 거의 한 굉장히 닮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출문제만 봐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 이 말씀을 잘 하신가? 그러면 그분이 이제 문항을 이제 뽑았습니다. 뽑았어. 그 문제를 뽑았어. 이 문제 괜찮아. 내고 싶어. 그러니까 문항, 이, 딱 20문제만 뽑지 않습니다. 훨씬 많이 뽑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중을 맞춰요. 총론은 몇 문제, 어느 정도 몇 문제, 이렇게 대강을 맞춰요. 대강을. 대강을 맞추고 나서 출제할 때 그 사람들은 선지는 뭘 사용한다? 기출문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OX를 여기다 실어놓은 이유가 전부 다 이 OX는 기출문제 전제예요. 기출, 우리 지금 기본서에도 그런 게 있는데 기본서에도 OX는 전부 다 기출문제 전제. 그런 기출문제 전제만 잘 이해해도 사실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본서 논문 이렇게 있는데 논문은 안 봅니다. 거의 우리가 뭐 아까 학위 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논문까지 봐서 문제를 낸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문제를 안 냅니다. 논문을 한번 보려면요, 논문 보고 나면 거기에다 다 기록해놔요. 이 뭡니까, 경호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담당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안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따라다닙니다. 혹시 딴 데 연락할까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기록해 놓습니다. 무엇 받고 어떤 것 받고 그 사람들한테 다 승인 받은 뒤에 카드 넣어서 이 논문도 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찮게 살 뿐더러 이것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기본서 한두 권은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좋아요. 문항카드는 있다 합시다. 그러면 거의 기출문제 선지를 가지고 문항카드를 만든다면, 그 다음, 거의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시험 봤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시험 봤죠. 그러면 이 범위는 최근 한 10년 이상 나온 데에서 벗어나질 거의 않습니다. 한 문제 정도만 벗어날 정도지 거의 벗어나지 않고, 만약에 벗어나는 문제면 새로운 문제. 이번 이 지방직에서는 공공가치이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공공가치이론같이, 그건 뭐, 물론 소개된 이, 소위 말해서, 이 뭡니까? 신공공서비스이론의 기본 이론이 되는 건데, 나오기, 신공공서비스이론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왔지만 이런 용어로는 안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만 좀 추가적으로 나오지 거의 대부분은 기출문제에서 나온다. 그러면 뭘 생각하면 되겠어요? 기출문제 범위는 자 정해졌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범위는 이제 기출문제를 크게 기출문제 범위로 할 거고, 그럼 이 기출문제는 사실은 행정학을 보는 시험은 경찰 간부, 경찰 승진, 소장, 소방 간부, 그 다음 소방 승진도 요즘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행정학이. 여기에다가 국회 8급, 9급. 그 다음, 군무원 또는 행정사 있는데 여기까지는 크게 안 봐도 될 부분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행정사는 자격시험이라 약간 행정하고 방향이 조금은, 물론 행정 문제는 내는데 약간은
쉽게 낸다고 그러나요? 자격시험입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상대평가로 임용되는 시험이죠. 서로 경쟁해야 되는 시험이죠. 거기는 몇 점 이상이면 합격 이렇게 되는 시험이라 거기에 약간 다릅니다. 결이. 그래서 한 그런 다섯 여섯 정도의 많이 넓히면 거기 기출문제까지. 그러면 연도는요 약 10년 정도 안에 그 정도 범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위는. 그래서 범위 확정 짓고 범위는 기출문제 내에서 나올 거다. 그렇죠?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거고. 제가 거기 이제 출제 익사면제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출제위원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정답 시비입니다. 정답 시비가 굉장히 두렵겠죠. 지금 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2페이지. 정답 시비가 굉장히 두렵겠죠. 이번에도 보다시피. 그렇죠? 이번에도 6월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뭐 했다고? 킬러문항 걸러내지 못했다고 국장이 날라갔죠. 그런 거 보면, 물론 그렇다고 교수님을 날릴 수는 없지만, 심하써야 됩니다. 정답 잘못 내면. 그러니까 정답 시비가 두려우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절대 많이 꼬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디 내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모르는 문제도 그 문제 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뒤에 제가 스님들한테 조금 죄송스러운데 찍기 연습까지 한번 뒤에다 붙여봤어요. 우리 스님들 나눠준 건 없을 건데 그 5페이지 보면 객관식 찍는 법 나와있죠? 혹시 지난주 거 갖고 계시면 하나 갖고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스님 5페이지 좀 부족하려나? 부족하나 보는데 아, 딱 맞네. 자, 5페이지 보면 객관식 찍는 법도 이야기했는데 이걸 뭐 하면 선생님들한테 죄송해. 너무 유치한 거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시험에서는 한 문제로 틀리고 맞고 하는 거니까 찍는 법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문제 풀면서 이거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일본에는 되게 특이하잖아. 일본에 수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보는 학문, 수음학. 그래서 거기에 슈머박스라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조금 나는 시험에 관한 학문이 수음학이면 우리가 좀 웃죠. 시험 보는 것에 대한 학문이라는 게 학문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분은 출제자 의도 파악에 대한 학문이라고 자랑하면서 그 TV까지 나옵니다. TV까지 나와서 이 거기 이제 PD들이 다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을 것 같은 과목 다 뒷조사해 보겠죠? 그래서 과목에다 내놓고 객관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오지선 다양으로. 그런데 거기 TV에도 실제로 나오게 됐습니다. 80점을 맞아버립니다. 전혀 모르는 분. 영역에서. 단지 뭐만 보고, 지문만 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다는 거야. 우리가 출제자들은, 자, 봐봐요. 1, 2, 3, 4.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내면, 자, 만약에, 우리 국사 공부하시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번이 조선의 과거제도, 2번이 고려의 과거제도, 그 다음, 여기 뭐랄까, 선거제도, 무슨 제도, 이렇게 상피제도, 이런 거 나왔다 합시다. 그럼 100% 이런 것들이 답이라는 거야. 출제자들은 비슷한 것을 답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고려시대 인물 3명 나오고 조선시대 인물 1명 나오면 100% 조선시대 인물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고려에서는 그렇게 문제는 잘 안 내겠지만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거? 출제자 의도다. 조금 이따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이게 찍는 방법도 이야기해 드릴 건데 그런 찍는 방법도 생각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시면 단기간에 합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우리는 지금 단기간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출제자는 정답 시비가 어려이 두렵기 때문에 수험생을 어줍지 않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안 한다는 거야. 그 제일 밑에 보니까 네 번째 줄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시험이 치러지고 난 뒤 출제인들은 혹시 내가 출제한 문제에 오류가 있을까 봐 꽤 걱정한다. 그러니 문제를 출제할 때 수험생들을 어줍지 않는 함정에 빠뜨릴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2페이지 보니까 2페이지 2번 출제위원 정답 시기가 두렵다. 그렇죠? 수험생들을 속이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점을 잘 이해하면 시험을 보는 도중에 너무 과도한 발상을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꼬아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거지. 특히 우리 선생님들 행정은 그래도 나은데 다른 과목들 영어라든가 국사 이런 것들 할 때 꼬아서 생각하는 경우 가끔 있죠. 설마 이렇게 쉬운 걸 냈을까? 뭔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많이 있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왜냐하면 잘못한 문제를 잘못 출제하게 돼버리니까. 그럼 정답 10이 되면 굉장히 논란이 되겠죠. 그래서 아 이걸 꼬았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시험장에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러죠. 1번으로 자기가 처음 선택한 게 맞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전 처음 선택이 왜 맞을까? 두 번째 생각부터 꼬아서 하기 때문이요. 자, 처음 생각은 1번이었습니다. 쭉 문제 그래도 모르니까 별표 치고 체크 두 개 해놓고 쭉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어보니까 3번 같아요. 왜 1번이 잘 맞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쭉 풀어보면서 느끼는 걸로 뭐합니까? 일단 1번하고 3번 어려우면 처음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생각할 때는 꼬아서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다. 아마 이렇게 수험생들에게 조금은 어렵게 되려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걸 풀면서 계속 간섭 효과를 받습니다. 이걸 못 푸니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쵸? 자기가는 이 효과라고 그러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계속 있으면 그 다음 문제 풀 때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머릿속에서는.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풀면서 계속해서 다른 문제로 간섭을 받으니까 처음에 순수하게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답을 고치지 말라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 물론 제 반도 영 글을 잘못 읽은 거야. 뭔지 않는 건데 옳지 않는 건데 옳은 거 전하고 풀었어. 그럼 바꿔야죠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는 한은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꼬아서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선지는 반복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선지는 반복된단 말은 기출문제를 원용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 논란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까 이야기처럼 그냥 정직하게 직관적으로 답을 했던 것들이 거의 다 맞는다는 걸 생각하시고 답을 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쉽게 말해서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거 이런 것은 답이 안 됩니다. 그냥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를 답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수험생활 극복하는 거 이건 이제 수험생활 하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슬럼프가 반드시 옵니다.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 수밖에. 왜냐하면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새로운 과목으로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죠? 아주 새롭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 다뤄본 과목이 안 했던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럼 어때요? 서서히 아 내가 바본가?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왜 이렇게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지? 이런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 다음 공부 자체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안 그러니까 뭐 공부 자체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책상에 앉는 게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렇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통 수험 하시는 분 선생님들에게는 아메바 같이 되라. 전화도 조금은 줄이고 또는 다른 꼭 필요한 전화이면 안 받을 정도 조금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자, 아메바 알죠? 아주 단세포, 단순한 생활 하죠? 좀 단순한 생활에서 딱 그것도 몇 개월만, 내년 뭐 6월까지든 딱 한 1년 정도만 하시면 성공하실 것이다. 아, 집안에 뭔 일 있다? 집안에 1년 동안 선생님들이 뭘 안 해도 집안 잘 돌아갑니다. 남자친구 만나야 된다. 여자친구 만나야 된다. 그러면 정해놓고 만나십시오. 규칙적인 생활이 수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저녁 몇 시부터 만난다. 몇 시까지. 또는 토요일날 만나고 나머지는 공부한다. 그럼 활력소도 되고 규칙적이 되고 또는 그런 생활 보이면서 상대방에게 믿음도 줄 수 있고 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쭉 나와 있고 제가 이제 한번 이건 뭐 할 때 힘들 때 읽어보시 바라고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는지 제 수험생활 때 그 박사님 이야기를 조금 청취한 뒤에 저도 한 두세 문제 찍었는데 그대로 다 맞더라고요. 모르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거시적 접근 뭐 미시적 접근 나오는데 이건 뭐 할 때 나중에 하면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답을 어떻게 고르는지. 자, 비교법칙과 자 일단은 이런 생각 그분 말씀은 사회과학은 정답이 없다 거듭 말하지만 사회과학에는 정답이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기보다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거듭 말하자면 우리 스님 가정교육이 계획적입니까? 비계획적입니까? 좋아요. 우리 스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계획적입니까? 비계획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비계획적이라고 그러는데 가정교육 요즘 다 계획적으로 하십니다. 어머님들 보시면. 그렇죠? 하교하면 2시부터 4시까지 무슨 학원, 4시부터 무슨 학원, 무슨 딱딱 맞춰서 하죠? 그럼 계획적이지 않냐? 그런데, 이 가정교육은 계획적이냐? 이거 물어보는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 기본이 뭐가 돼? 기준이 뭐야? 학교교육이라는 게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학교교육에 비해서 가정교육은 계획적이냐 비계획적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학교 교육에 비하면 상당히 더 비계획적이죠. 학교는 뭐 할 건지 1년치가 다 짜여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무엇에 비해서 학교 교육에 비해서 라는 게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뭐가 있다? 기준이 있다. 기준. 기준이 있어야만 사회과학은 정답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만 사회과학은 정답이 되기 때문에
자, 항상 출제자들은 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법칙이 비교의 법칙입니다. 방금 이렇게 비교하니까 완전한 답이 됐죠? 학교 교육에 비해서 가정 교육은 비교획적이다. 그럼 정답, 완전한 정답이죠?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A하고 A가 180인데 크냐 적냐 이렇게 물어보면 B하고 비교해서 B가 190이다 그러면 적게 되는 거죠. 근데 B가 170입니다 그러면 더 크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 어떻게 그럼 이게 그냥 이것만 놔두고 크냐 적냐 하면 크다고 해도 답이 될 수 있고 작다고 해도 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면 확실한 답이 되죠. 그래서 사회과학은 답을 정확히 만들기 위해서 항상 이런 비교 개념을 사용합니다. 비교.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법칙이다. 이 법칙 말고도 많은데 오늘 몇 가지만 좀 가져와 봤는데 거기 두 번째는 연쇄이 뭡니까? 이 연상의 법칙이라고 해서 연삼, 그 연속에서 답을 두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예를 들면 3번을 볼 경우 1번도 3, 2번도 3이면 3번은 3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계속해서 하지는 잘 않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많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2022 수능 쭉 보니까 이 법칙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죠. 연속에서 나오는 건 없죠. 왜냐하면 선생님들 이 검토하러 들어갈 때 답까지 검토합니다. 답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겠죠. 1번 답이 만약에 10개다. 2번 2개, 3번, 3번 2개, 4번 3개 이러면 모르고 1번 찍은 사람만 완전히 그냥 찍은 사람 중에 1번 찍은 사람만 땡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답까지도 정렬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수능 정렬 다 보니까 거의 어때요? 아, 이렇게 돼 있는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돼 있던데 그냥 분량이 적어서 이거 하나만 가져왔다고. 가끔 공무원은 그런 것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또 조차도 검토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시소법칙도 있고 거기 다수의 법칙 한 번만 볼까요? 시소법칙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수의 법칙, 이건 문제 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을 풀어봅시다. 이런 영어 문제 잘 모르겠어. 시간도 없어 지금. 문제 푸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좀 길게 나온 문제도 있죠 가끔. 자, 30초 나왔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30초 안에 못 풀 것 같습니다. 그게 몇 두세 문제 됐다 합시다. 그런데 이것도 마지막으로 놔뒀다 그러면 일단 쌤들은 몇 번 답을 고를까? 이것만 보고 답을 고른다면 몇 번은 해서는 안 될까, 쌤? 몇 번을 해서는 안 되겠어? 1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출제자들은 처음 읽고, 처음 A 선택하고, 처음 A 읽어보고 답을 해버릴 그런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 번 이상은 읽어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2, 3, 4, 5다. 그러면 2, 3, 4, 5에서는 다시 어떤 걸 골라야 되겠어? 2, 3, 4, 5에서는 어떤 걸 골라야 되겠어요? 몇 번을 또 빼야 되겠어? 2, 3, 4, 5에서. 그냥 편하게 해봐요. 뭐, 지금 이걸 뭐 하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3번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뒤로부터는 그 적용이 안 돼. 이렇게 세 개씩 나왔을 때는. 그럼 1번, 3번 저 빼고 나서 그러면 보면 어떤 것만 다 보면 되겠어요. 2번, 그 다음 3번, 4번 중에 답이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자 2번, 3번, 4번 중에 답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 이제 이럴 때 자 보니까 거기 제일 마지막 부분 A가 둘, B가 둘, C가 하나죠. 제일 마지막 부분만 보면 세 번째 것만 보면 자 다시요. 세 번째 것만 봐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지금 1번하고 3번은 제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3번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건 그대로 보면 A가 두 개 있죠. 세 번 것만 보면 그 다음 B는 1번하고 5번에 4번에 BB 있죠. 거기 2번만 C잖아. 뭘 선생님 여기 세 번 A, C, B 이렇게 나오면 이 세 번째 것만 보자고 세 번째 것만 그쵸? 그럴 때 실제 다수의 법칙에 의해서 세 번째는 제일 적은 것이 나옵니다. 예외적인 게. 그럼 다음 몇 번? 2번 지금 다시 한 번만요. 이걸 모든 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찍으란 거 아닙니다. 만약에 뭐 할 때, 정, 모를 때, 또는 두 개가 1번하고 사실은 1번하고 3번하고 2번하고 헷갈렸어. 그럼 당연히 2번으로 가는 것이 순리다. 2번, 3번은 어디서부터 어긋나 있으니까 두 번째부터 어긋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씩 나올 때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읽어라. 근데 여기까지 똑같은 걸로 찍으면 안 되니까 뭐 한다. 여기는 조금 소수적인 걸로 내고자 하는 게 실제 출제자의 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수의 법칙이란 게 이건 제가 문제 풀이하면서 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냐? 선생님들 수준을 낮춰서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험은요. 합격하는 게 가장 효도하는 길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경제적인 거죠. 장땡입니다. 장땡. 합격하는 게. 박사 공부해서 확 인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의 그냥 관문이에요. 행정 아주 잘한다 그래서 실제 행정 잘할까요? 행정법 정말 잘하면 좋긴 하겠지만 거기 실무도 규칙 따라야 되고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행정법을 다루지 않는 건 다 맞습니다. 실무 규칙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더 말하면 국어 잘한다고 근무 잘합니까? 영어 잘한다고 근무 잘합니까? 국사 잘한다고 근무 잘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통과 의례예요. 통과 의례. 이건 통과만 하는 거예요. 통과만. 그 뒤에 뭐 나의 뭐 공직에 대해서 조금 사명의식이 있어서 열심히 하면 그게 참된 공무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만점 맞았다고 그래서 여기서 엉망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공무원 우대가 어쨌다 하는데 제가 살아온 결과로 보면 제 나이 또래 되면 공무원이 최고입니다. 봉급? 보수? 우리 때도 낮았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지금 시대 이 시기에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도 평생 직장이 안 되고 뭐 자꾸 중간에 바꿔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말 뭐 엘리트다 뭐다 해서 좋은 엘리트가 아니라 좋은 직장에 대해서 갔는데 그 직장 10년 못 버티더라고요. 좋은 직장일수록. 왜냐하면 위에서 튀어올라오는 친구들 많고 스트레스 굉장합니다. 학원 강사를 이번에 사회학이라고 그러는데 현우진 씨 같은 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지영 씨인가? 그분의 그 삶을 봤더니 거의 하루도 못 쉬고 맨날 하는 거. 그러면 그런 데서 만약에 그렇게 벌었다 하더라도 만약 한번 삐끗하면 제게 불능이 워낙에 경쟁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잘 갔다 그런 친구들은 10년을 못 버티려 10년. 미래에서 창업 그러니까 미래에서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받고 팀장까지 했는데 딱 10년 되고 딱 10년 되는 때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자기 사업 했는데 불행히도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다시 조금 뭐 이름을 안 밝혔으니까 얘기했죠.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방법이 있고 이 길만 전부 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열악하다, 뭐하다 안 그래요. 뭐 친구들 여러 명 친구들이니까 건설 기사 자격증 따서 돈 많이 벌지만 걔 간 이 일하는 데 가서 보고 나서는 이건 정말 내가 몇 억을 줘도 못하겠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 그건 도로 깔고 그런 데서 소장하고 있는데 보니까 와 거기 두 시간 서 있는데 침이 팍 막혀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직이 편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대가를 치르니까 뭐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월급이 높은 거고 그런 거지 뭐 꼭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게 공직이 맞다. 그럼 거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다른 것들은 다 부산물입니다. 물론 제 뭐 워라벨도 좋긴 하죠. 그렇지만 뭐 공직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자, 그건 거기 정도에서 마치고.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은 시험을 보는 거지 학위를 따러 온 거 아니고 시험을 보러 왔으면 누구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 출제자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 문제를 낼까? 이 문제를 내서 어떤 의도일까? 공직에서는 공직생활 때는 어떤 마음과 어떤 도움을 받으라고 이 문제를 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OT를 좀 맞출 건데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기본서를 주로 유지해서 조금 넓게 공부하고 점차 자기만의 정리집이 조금 필요합니다. 정리집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각 과목으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오답이 된 것들은 오답 노트를 조금 만들어서 항상 틀린 게 또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으시면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건 조금 저는 지양합니다. 됐으시면 스터디를 조금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뭐 요즘 많이 유행이죠. 그냥 다른 공부하더라도 그 시간 안에 같이 공부한 시간 재수하는 거라든가 밴드 같은 거 보는 인터넷 같은 거 SNS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 것도 권장합니다. 그런데 자 같은 공무원 보는 분들끼리 모여서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보통 남을 가르쳐주면 손해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잘 되는 공부가요. 남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오래 남습니다. 남을 가르치려면 스터디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맡아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또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 같이 이야기할 때. 그럴 때 그걸 이야기해 주려면 내가 그만큼 알아야 되겠죠.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들이 의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됩니다. 저는 그건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영어 단어 스터디 한다. 그것도 버큐브러리 스터디 한다. 이거 좋은
소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질문? 없어요?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OT 끝났으니까 바로 행정 들어가겠습니다.